안녕하세요. 리얼리티킹TV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충북 혁신도시 인근의 음성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곳 충북 음성 기업 복합도시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의 입지 때문입니다. 음성은요, 경기도 안성시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곳 음성으로 몰리면서 빠른 배후 수요 증가와 함께 이곳 아파트 시장의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입지는 음성기업복합도시입니다. 음성기업복합도시는 충북 음성군 금양읍 대소면 일원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는 약 4,100억 원을 투입해서 200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하는 혁신산업 클러스트의 중심축입니다. 음성군에 따르면요, 올해 9월 기준으로 54개 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고요. 음성군 내 산업단지가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데 벌써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16곳에 달하고 7곳이 추가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 투자 유치 금액만 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몰리면서 음성 지역 내 총 생산은 2019년 기준 약 8조 1,700억 원으로 충청북도 내에서 2위를 기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는요, 핵심은 바로 경기도 안성과 인접되어 있어서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음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혜택들이 많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몰리면서 기업 근무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주거 상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음성 신규 아파트의 관심이 요인이겠죠. 그럼 음성기업복합도시 비포블럭에 들어서는 오늘의 주인공, 이 도시를 새로 이끌어나갈 음성군의 새로운 핵심인 바로 이곳,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음성 우미림 프라우스는 전용 면적 84타입에서 111타입, 총 1019가구 대단지입니다. 전용 면적별 세대수는 84타입 875세대, 94타입 32세대, 101타입 104세대, 111타입 8세대로 높은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1,406세대로 세대당 1.39:1로 여유로운 주차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의 핵심은 역시 입지죠. 이곳은요, 약 5천여 세대 규모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먼저 교통을 볼까요? 인근의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금왕IC 2호, 국지도 82호선, 국도 21호선 등 인근 지역을 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단지 바로 앞에 학교 용지 및 상업 용지가 인접해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 향후 등교가 편하고 상업 용지의 상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본 도시에는 수도권과 바로 닿아있는 만큼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입지입니다. 현재 쿠팡,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등이 입주되어 있고요. 나아가서 주변에는 3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5개의 신규 상단들이 줄지어서 개발 중이기도 하니까요. 매우 풍부한 배후 수요가 전망되기도 합니다. 특히 25년에는요,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에 참가하는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예정이니 그간 메디컬 공백으로 숱하지 못한 일상을 경험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본 도시는 약 인구수가 10만 명이 육박하는 곳으로 향후 시로 승격할 예정이고요. 현재 꾸준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곳 음성의 부동산 미래는 미래의 수혜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음성 우미림 프라우스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 84와 94타입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84제곱미터에 발코니가 추가되면은 94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저와 함께 두 가지 타입을 모두 다 누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따라오세요.
네, 우선은 저희 입장하자마자 널찍한 현관 패트리가 좀 눈에 띕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성인인 제가 들어와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을 만큼 널찍한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짐들 여러분들 보관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신발장 역시도 굉장히 실용도 있게 많은 수납 공간 챙겨 드렸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공용 욕실부터 살펴볼게요. 역시나 요즘 많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욕실과 또 세면대와 용무 보시는 공간 최대한 실용도 있게 짝 설계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첫 번째 방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옆쪽에 침대를 놓으셔도 책상을 구비하실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넓게 빠진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붙박이장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붙박이장 옆에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누려보실 수 있는 화장대 공간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바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꾸며놨지만요. 사실 이 공간에도 침대 들어와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널찍하게 공간 잘 설계해드렸고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모두 다 여러분들 창문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꼭 작업 공간 아니더라도 뭐 운동실이라든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거실 공간이 너무나 넓습니다. 자, 이렇게 소파를 배치하셔도 TV와의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고요. 요즘엔 안마의자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안마의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더 구비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발코니 공간 한눈에 보셔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이 발코니 공간이 추가가 된 게 94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발코니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84제곱미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과 무드에 맞게끔 이 발코니 공간을 꾸미셔서요. 정말 나만의 힐링 공간, 우리 가족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요. 매일매일 오고 싶은 그런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코니 공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꼭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우리 주방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주방 공간도요 너무나 넓습니다. 사실 거실 공간이 넓으면 주방 공간은 좀 좁아들기 마련인데요. 이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요 거실 주방 모두 다 넓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자형의 이런 싱크대가 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식탁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방에는 양쪽으로 팬트리 공간과 또 세탁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세탁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세탁실에 창문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세탁실에는 건조대와 세탁기를 이렇게 2층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1층으로 쭉 나열을 하셔도요. 공간이 나온다라는 게 이 세탁실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남는 공간에 김치냉장고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구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보일러도 이곳에다가 설치하면 되신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실용도 높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팬트리 공간은요 제가 방금 전 보여드렸던 현관 팬트리만큼이나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다
다양한 우리 조리 도구들이나 좀 안 먹는 그런 식재료들 보관하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트리 공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오셔서 보신다면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방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안방 역시도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를 놓으셔도 양옆으로 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안방용 베란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용 베란다 위쪽에 건조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좀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비상구도 있고 또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 비상구 공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주거하실 수 있도록 비상구 공간도 따로 빼놓았다라는 부분들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드레스룸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너무나 깊고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옷들을 보관하시거나 나의 패션 소품들도 진열하기에 좋은 실용도 만점의 드레스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화장대까지도 저희가 구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던한 느낌의 화장대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 안방 공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갔었던 안방용 욕실 중에는 좀 가장 좀 넓게 되어 있는 느낌인데 샤워 부스와 세면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널찍하게 안방용 욕실 공간도 저희가 빼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와 함께 111제곱미터 A타입 한번 살펴보시죠. 따라오세요. 네, 역시나 널찍한 현관 팬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넉넉하고 실용적인 수납장이 되어 있는 이 신발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실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실용적인 욕실, 또 구성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옆쪽에 있는 방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타입보다는 방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고 옆에 책상을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남는다라는 게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붙박이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아늑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역시나 옆방과 동일하게 창문도 이렇게 잘 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침대뿐만 아니라 옆쪽에 이렇게 책상이나 또 하나의 소파를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거실을 보기 전에 여기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알파룸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저는 정말 많은 또 집을 다녀봤지만요, 알파룸이 이렇게 큰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의 방으로 쓰셔도 손색 없을 만큼 크고 널찍한 알파룸이 또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 우미린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역시나 널찍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쪽에 벌써부터 보이시죠? 이 발코니 부분,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로 이 발코니 공간을 여러분들이 또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굉장히 널찍하게 빠진 거실이기 때문에요. 이곳에다 만약에 TV를 배치하신다고 하셔도 소파와의 충분한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보시겠지만요, 굉장히 넓은 소파입니다. 이렇게 넓은 소파를 배치하셔도 앞쪽에 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코니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 발코니 공간은 정말 너무 예뻐서 저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좀 서둘러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쪽에 있는 주방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 역시나 넓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D자형 주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싱크대도 역시나 길고 넓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큰 테이블 배치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넓은 주방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꿈에 그리는 주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 세탁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세탁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세탁실 넓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층으로 쌓아놓지 않아도요, 세탁기와 건조대 1층에 모두 다 배치하셔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맞은편에 팬트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주방용 팬트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역시나 주방용 팬트리 동일하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 도구들, 그리고 잘 안 먹는 음식들까지도 보관하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세탁 관련한 용품들도 하나하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안방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넓게 시원하게 설계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 실외기 공간도 있고 또 베란다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레스룸 역시나 동일하게 넓고 길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옷들이라든지 나의 패션 소품들 또 진열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너스로 이렇게 화장대까지도 빌트인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안방용 욕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과 또 세면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기업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 가까운 내 집 마련에 집중되어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저렴한 분양가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게 들어가는 실투자금, 분양 혜택, 그리고 향후 입지적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요, 직접 방문해 보셔서 직접 눈으로 이 좋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얼레티킹TV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